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오늘의 말씀 한 절은 시편 119편 96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배움을 받아들이기. 오늘 영상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종종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는 결점을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데 집중할 때 우리는 힘을 키우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 자신이 최고의 모습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에 마음과 생각을 열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6절은 모든 완벽함에는 한계가 보이지만 주의 명령은 무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완벽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며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매일 계속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자신이 되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데 집중하고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일상에 지친 당신에게 위로가 되어줄 말씀 한 절이었습니다.